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것을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포,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죠. 그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토어, 앱 스토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검색 엔진에서 구글 크롬 앱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면 앱 스토어가 나오겠죠? 예. 그럼 여기에서 밖에 불났나 봐요. 별일 없기를. 자, 여기에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개발자 대시보드로 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거기서 로그인을 하셔야죠. 로그인을 해보시면 예,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만든 앱들의 리스트예요. 자, 프리퀀시 오브가 엄청 많죠? 제가 강의를 한 다섯 번은 새로 찍었거든요. 자, 여기 자, 여기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새 항목 추가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클릭. 그러면 업로드 익스텐션 오와 앱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해왔던 이 디렉토리 있죠? 이 디렉토리를 여러분은 압축을 합니다. 압축은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죠? 이렇게 압축을 한 다음에 이 압축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돼요. 수주 파일로 가서 자, 이 압축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 그리고 여기 디테일에는 my lovely words. 앞으로 알게 될 단어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사랑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아이콘은 클릭하면은 이제 아이콘은 128 곱하기 128 픽셀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이콘을 자, 128 곱하기 128 사이즈로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툴로 가서 이미지 사이즈 128. 자, 그리고 저장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리사이징한 이미지가 이거거든요. 이걸 선택. 그리고 선택. 그리고 업로드. 자, 그리고 스크린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고 카테고리는 저는 생산성 카테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한국어. 그 다음에 요거를 퍼블릭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이제 언리스티드를 하게 되면 공개는 공개인데 링크가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앱스토어에 올라간다. 앱스토어에 진열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private은 개인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private이고요. 예, 저는 이제 이미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unlisted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frequency of라는 이름은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는 걸로 아시죠? 각자 자기 이름을 쓰는 걸로. 자, 그 다음에 public change, OK. 그럼 이제 업로드가 되죠. 그러면 짜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크롬 앱스토어에 올라갔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클릭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용이 수정이 되면 여기에서 매니페스트 JSON에서 이 파일의 버전을 올리고 그리고 다시 압축한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시면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사용자들이 설치한 크롬 익스텐션도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코딩이라는 주제의 사례로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거를 이제 먼저 해봤고요.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코어는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이 그렇게 복잡하지만 결국에 원자는 수엘립의 붕탄질 기억나시나요? 수소, 헬륨 뭐 이런 거몇개안 되잖아요. 그몇개안 되는 것이 어떻게 조합되고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이 복잡한 삼라만상이 만들어진다는 놀라운 사실. 즉 본질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본질만으로는
이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현실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복잡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말해서 보편성을 갖게 되려면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복잡한 것이지 핵심적인 것,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것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편적이지 않은 그 코딩 수업의 사례로서 확장 기능을 만드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